안녕하세요. 복용다입니다. 범띠 여러분들 8월달의 운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엔 8월달 범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띠분들 제가 잠깐 축원하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아 보십시다. 천이 넘으신 성수님들, 만이 넘으신 성수님들. 자, 범띠 생에 나는다. 나이를 26살이 옳습니다. 38살이 옳습니다. 50살이 옳습니다. 62살이 옳습니다. 74살이 옳습니다. 범띠분들 8, 9월생에 대해서 운세를 보고자 하니 천지신명에서 알려주시고 신장님들 다 장군님들 다 대신할머니들 하나같이 알려주셔서 오르몽수 바람몽수 내려주실 적에 자, 26살에 나는 무인생에 나는 범띠생들은 올해 시험을 보는 그런 운이 들어있어요. 8, 9월달에 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합격운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직장을 취직을 하려고 하면 직장에 합격운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안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됐던 그런 운이었다면 8, 9월 달만큼은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운이니 무인생의 26살 분들 뭔가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반기로 한번 또 봐드릴게요. 무인생이 도전을 해도 괜찮은지 오반기로 또 한번 봐드릴게요. 무인생의 26살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다만 내가 욕심만 좀 부리지 말고 나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만약에 S전자, 뭐 L전자, 뭐 H 무슨 대 이런 데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대기업을 물론 다 가고 싶고 공무원이 누구나 다 되고는 싶겠지만 내가 하려는 기준점보다 한 단계만 낮춰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합격운이 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만 낮춰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8, 9월 달엔 전체적으로 흐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26살 분들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낮춰서 가는 거.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고요. 38살 병인생 이분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뽐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올해 8, 9월 달에 7월 달부터 이분들이 이런 운이 들었는데 사실 이별수가 이분들이 7월 달부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8, 9월 달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재회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인과 헤어졌다면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고 뭐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이런 운이 드는데 깨진 쪽박이를 다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붙여도 또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귀인이 찾아드는 운이니까 8, 9월 달에는 귀인을 잘 만나면 좋겠다마는 그래도 구설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 내가 뜻하지 않은 남의 일에 참견해서 내가 대신 욕을 먹는 격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려다가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 8월 달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9월 달에는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기운이 계절이 바뀌면서 기운도 바뀌어요.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다져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계획을 먼저 세워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보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50살 갑인생 이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고 풍파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좋은 일도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데 대체적으로 50은 갑인생의 이분들은 큰 마음의 포용력이 조금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일날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포용력을 대체적으로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만큼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월 달에 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람과 친한 지인과 다툼이 생겨서 지인과의 뜻하지 않은 결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만 조심해서 넘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8월 달에는 내 고집만 막 내세우는 거예요.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한 테포 늦춰서 상대방의 말도 경청을 해주고 넘어가면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9월 달에는 이분들도 역시 뭔가를 확장하려고 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보고 도전해보고 싶고 공부를 한번 해볼까? 뭐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분들이 시작하려는 마음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50세 이분들 내년에 가서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8, 9월 달만 잘 넘기시고 9월 달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62세 이민생 이분들 그래도 이민생 이분들이 먹을복 입을복 식복은 타고났는데 이 이민생 이분들이 그래도 올해 유독이 초부터 조금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든데 이분들 힘든 그 운이 내가 조상의 천도제를 좀 지내고 기도를 좀 하고 그러고 살았으면은 힘든 거를 지금쯤은 좋은 기회로 발복을 했을 텐데 내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8월 달에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 고력이 따르고 금전에 고력이 따르고 금전에 씨가 마르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왜 그 유명한 뭐 대관령 국사선왕, 인왕산의 국사선왕당이 있잖아요. 그 선왕에 가서 소주나 막걸리라도 한 잔 따라놓고 산행을 하면서 따라놓고 기도라도 한번 하시고 나면은 그래도 문이 차차 열리는 격이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9월달은 잘 넘어가시면서 새로운 기운이 찾아는 드는데 9월달에 이민생 이분들 인간구설이 8, 9월달 계속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면 누구나 좋잖아요. 근데 이분들만큼은 한 템포 늦춰서 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하시고 많이 빌고 산천에 가서도 빌고 나무만 봐도 빌고 물만 봐도 빌고 이파리만 봐도 빌고 스치는 바람만 지나가도 마음으로 염원을 하시면 그 염원이 하늘에 가서 닿아서 그래도 나쁜 거는 고비고비는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 신령님이 얘기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요것만 조심해서 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74세 경인생 이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애환이 많아요. 뜻하지 않게 자식이 내가 그동안 자식한테 모아놨었는데 자식이 다 까먹는 거야. 뜻하지 않게 자식에게 사고를 치는 거야. 그래서 큰돈이 나갈 일이 있어요. 8월달, 9월달에 특히 큰돈이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큰돈 나가는 거, 자식들 때문에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프고 머리 싸매고 누울 일이 있으신데 자식들한테 한 번 더 짚어서 뭐 크게 투자하지 마라. 주식 같은 거 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투자하지 말고 적금을 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미리 해주신다면 자식으로 인한 애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몸이 뭐 74살이면 아직은 청춘이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청춘인데 그래도 이분들도 역시 이 뇌 머리 계통으로 아플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똑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으로 안 좋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만 조심하신다면 자식으로 인한 애환은 미리미리 짚어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라고 신이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시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문서를 지고 있다면 문서운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뜻하지 않게 자식 때문에 내가 문서운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사건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이분들 절에 가서라도 촛불 발언이라도 하시고 아니면 저희 같은 분들 오셔서 초발언 자식을 위해서 초발언을 하시고 본인들을 위해서 초발언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74살의 경인생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발언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그거를 넘겨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8, 9월달이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 8, 9월달 힘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넘어가신다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운세로 접어드니까 8, 9월달은 조금은 금전 나갈 일이 생겨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다시 메꿔지고 다시 다 채워지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좋으시니까 예방하시고 넘어가시고 촛불 발언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분들은 절에 가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은 분들, 무속인 분들,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많잖아요. 찾으셔서 안 좋은 거는 부적이든 기도든 해서 막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 9월달 한 달 잘, 두 달 잘 넘기셔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복경당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경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위치가 궁금하신가요?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당 20년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